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사회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백신 접종들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루속히 우리 경로당에서 뵐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방역 규칙을 잘 지켜서 좀더다 많은 사람들이 맞을 때까지 좀더 기다려 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빨리 대면수업을 할수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만 더 힘들어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쉽고 부위별로 다 운동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그걸 제가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한번 짜봤습니다. 자, 그거를 어렵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제 동작 하나하나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면은 전주부터 들어가는데 의자에 앉으셔서 양손으로 의자를 잡으시고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음악이 나오면 뒤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시다가 또 음악이 중간에 살짝 바뀌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걷는 식으로 워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손을 크게 돌려서 호흡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셨다가 내뱉고, 요게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동작은 손털기 동작. 손털기는 말초신경이 있잖아요.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뿜으면서 손끝과 발끝에 피가 잘안 가요.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손털기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털기 동작은 오른쪽으로 손끝을 8박자 털어주시고, 왼쪽으로 8박자 털어주시고, 아래로 8박자 털어주시고, 왼쪽으로 8박자 털어주시고, 요거를 1번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쉽죠? 요거는 동작을 보고 따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보시고, 두 번째 동작은 걸으면서 한발 들기예요. 근데 오른발부터 듭니다. 하나, 둘, 셋. 넷할때 왼발을 들어서 박수를 같이 쳐주세요. 그럼 들려있는 왼발이 둘, 둘, 셋, 넷. 그럼 오른발 내리시고 셋, 둘, 셋, 넷. 자, 왼발 내려가면서 넷, 둘, 셋, 넷. 그럼 마지막에 오른발이 들렸어요. 자, 오른발 오른손 위로 올리고 오픈 스텝이 들어가는데 하나, 왼발, 둘, 셋, 넷. 그 다음에 왼발이 나갑니다. 왼발 나가면서 왼손, 오른발 나가면서 오른손, 왼발 들어오고, 오른발 들어오고, 요까지가 두 번째 동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동작은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수업을 해보면 이 오픈 스텝을 잘 못하시고 그냥 사이드 스텝으로 하셔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사이드 스텝에서 벌렸다, 벌렸다, 모았다, 모았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되시면도 분들은 발을 앞으로 쭉쭉 뻗어서 나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왼발 오른발 오른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두 번째 동작. 자, 세 번째 동작은 노젓기예요. 노젓기는 오른발을 살짝 옆으로 내밀어서 양손을 아래서 위로 손등을 이렇게 끌어다니면서 등 뒤에 견갑골 운동하고 팔을 쭉 끌어당기고 가슴 어깨를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아래서 가슴까지 네 번. 네 번. 또 반대. 이 발이 들어오고 왼발이 나가면서 아래서 끌어당기면서 어깨 등대 운동을 네 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위로 하는데 아까는 손등을 했지만 요번엔 손바닥을 내밀어서 나가서 위에서 이렇게 끌어오시면서 이두근과 삼두근의 뒤쪽으로 쫙 끌어당기세요.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자, 오른쪽 네 번, 왼쪽 네 번. 그래서 노젓기를 두 가지 동작을 해주시면은 3번이 끝납니다. 네, 3번 끝나고 4번 동작. 4번 동작은 자, 등대 운동인데 하나 하시면서 양손을 이렇게 들어서 살짝 끌어내리세요. 팔꿈치를 끌어내리시면서 발을 한 발씩 들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여덟 개를 해주시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팔은 끌어당기면서 무릎은 들어요.
무릎을 들으면서 아래 복근에다 힘을 딱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복근에 힘이 없으시면은 무릎이 많이 못 들거든요. 같이 운동이 들어가요. 상체하고 하체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여덟 박자를 하는데, 여덟 박자 제가 해보니까 너무 무리예요. 네 박자씩 끊어서 합니다. 여기서 왼발은 밑에다 바닥에다 눌러주시고, 오른발을 쭉 뻗어서 발바닥을 꺾으세요. 그리고 하체 힘을 길르는데 한 발로 이렇게 해서 네 박자. 자, 내려오시고 또 반대발 네 박자. 이렇게 해서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다리 들기. 자, 요거를 해주시는 것까지 해서 4번이 들어갑니다. 자, 4번이 끝나고 나면은 간주라는 게 있습니다. 간주는 우리 어르신들이 꼭 해야 될 동작, 스쿼트 동작인데요. 자, 올라오신 발바닥을 누르시면서 무릎에다 힘을 주고 푸시업을 해서 올라오시는데, 올라와서 양손을 위로 쭉 뻗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양손을 가지런히 무릎에다 놓고, 다시 한번 위로 쭉 올라와서 뻗고, 자, 내려와서 무릎에다 놓고, 이 스쿼트 동작을 해주시는 게 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주 끝나고 나면은 다시 우리 손 털기 동작 했죠? 1번, 2번을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동작이 있어요. 5번 동작은 잘 보셔야 돼요. 양손을 이렇게 놓고, 하나, 하나, 왼쪽 무릎, 둘, 오른쪽 무릎을 치는데, 오른손을 쭉 뻗으세요. 셋, 반대손도 뻗고, 넷, 제자리 손, 오른발 찍으면서, 요거를 반복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 무릎, 둘, 뻗고, 셋, 뻗고, 넷, 제자리. 하나, 무릎, 둘, 뻗고, 셋, 뻗고, 넷, 무릎.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 동작이 5번 동작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아까는 무릎을 들었죠? 요번에는 제기차기. 제기차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발바닥을 이렇게 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섯 번째 동작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우리 온몸 두들기인데, 자, 이 가끔 가다가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자고 일어나면은 팔에 감각이 없고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몸에 감각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몸은 아침에 일어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내 몸을 두들겨서 어떤 반응이 있나, 신경이 살아있나, 피부가 살아있나, 그런 거를 점검을 해주시는 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자, 어깨 두들긴데 오른손을 이렇게 뻗고 왼손으로 그냥 두들기면 아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옴폭하게 해서 계란 잡는 식으로 해서 어깨를 여덟 박자를 두들기세요. 두들기고, 자, 이렇게 팔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두들겨서 손등 두들기시고, 손등은 뭐예요? 요추하고 우리 척추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혈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손바닥을 해서, 손바닥은 우리 혈액순환, 심폐기능을 강화시키죠. 이렇게 두들겨서 올라와서, 자, 겨드랑이 우리 림프관 여기 할 때는 이렇게 주먹을 줘서 동그랗게 해서 여기 림프관을 세게 두들기세요. 여기가 상체 하수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요거 두들길 때는 손에 힘을 빼시고, 힘을 툭 빼시고, 림프관을 편안하게 두들겨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쇄골을 타고 나서 여기 폐가 있습니다. 왜 어르신들 새벽에 주무시고 나면 3시나 4시 되면 폐의 가래가 이렇게 자꾸 끓어요. 자, 그랬을 때는 여기를 톡톡톡톡 쳐서 안정을 시켜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폐를 두들겨서 반대쪽으로 내려갈게요. 자,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에 경정렬 두들겨 주시고, 내려오면서 팔꿈치. 자, 내려와서 손등 뒤집어서 손바닥. 자, 겨드랑이 안쪽을 타고 와서 림프관, 손목 힘 빼시고, 림프관 두들기시고, 자, 양쪽을 다 두들겼어요. 그러면 겨드랑이 림프관을 같이 두들겼다가, 자, 하체로 내려옵니다. 하체로 내려와서,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두들겼다가 안쪽을
부들겨서 음룡천까지 해서 내전근하고 자 하체의 하수덕 어디라 그랬죠? 여기 서해부 대퇴부 쪽이라고 했죠? 대퇴부 쪽 서해부 쪽을 여기를 이렇게 손을 세워서 두들겨 주시고 자 마지막에는 단전을 두들겨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온몸 두들기를 해주시고 쭉 호흡을 해서 내려주시면서 어깨를 살짝 돌려주시면은 이 작품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렵지가 않으니까 동작을 저를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돼요. 몇 번만 따라하면은 금방 숙지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자 발등 크게 드시고 자 워킹 걸어요. 자 손털기 들어갑니다. 일곱, 여덟, 왼쪽이요. 아래로. 자, 왼쪽 아래로. 자, 2번 들어갑니다. 워킹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왼발. 자, 오픈 스텝 오른발, 오른손. 자, 제자리 모아서 왼발. 3번 들어갑니다. 노젓기요. 하나, 둘, 셋, 넷, 오고 왼발 하나, 둘, 셋, 넷, 자 위로요. 하나, 손발 다 끌어오고, 둘, 셋, 넷, 왼쪽 하나, 둘, 셋, 4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한 발 중심 잡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간주들 스쿼트 동작, 스쿼트 동작. 내려왔다. 다시 위로 쭉. 내려오시고 두 번 더 할게요. 내려오시고 마지막 자 박수 네 박자 쳐볼까요? 하나 1번 동작 다시 들어갑니다. 여덟 여덟 아래로요. 여덟 자 2번 동작 들어갑니다. 걸으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픈 스텝 제자리 자 왼발점 왼손 자 5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제기차기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어깨 두들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올게요. 자 겨드랑이 타고 안으로 림프관 두들길게요. 반대 들어갑니다. 왼쪽요 여덟 내려올게요. 자 올라서 림프가 힘 빼시고 자 양손 자 하체로 내려갑니다. 안쪽으로 내정근 쪽요. 한 번 더요. 자 서해부 쪽 자 단전요. 양손 어깨 그렇죠. 자 양손 허리 넣고 발 뒤꿈치 자 워킹 들어갑니다. 자 손도 많이 올려주시고 무릎도 많이 드시고
3번으로 1번 들어갑니다. 손털기 반대 아래로 반대 2번 들어갑니다. 걸어요.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요거를 4번 하세요. 오픈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반대 자 3번 노젓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자, 손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4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발 중심 잡기.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스쿼트 동작 들어가요. 자, 위로. 세 번째, 네 번째 한 번 더 들어갑니다. 1번 다시 들어갑니다. 7, 8 7, 8 아래로 왼쪽 자 2번 들어갑니다. 오픈 스텝 들어가요. 하나 하나 뒤로 모으고 왼발 나가세요. 자, 5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발바닥 제기차기. 둘, 셋, 넷. 자, 대시면 좀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어깨 두들기기. 자, 팔꿈치에서 손등으로 내려올게요. 안쪽으로 해서. 자, 림프관 손가락 힘 빼시고. 자, 폐로 가서. 자, 반대 어깨. 팔꿈치 손등으로 해서. 자, 림프관요. 자, 폐로 올게요. 하체 들어갑니다. 바깥에 있는 근육 내전근 안쪽으로 한 번 더요. 안쪽으로 해서 자 서해부죠. 반전 들어갈게요. 양손 어깨 자 돌려주시고 네 어떠셨습니까? 온몸 두들기고 나니까 시원하죠? 그리고 지금 얼얼해요. 근데 이거는 내 피부가 신경세포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들겼는데도 어떤 감각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안 했거나 아니면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없다거나 그러시면은 어디요?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셔야 돼요. 네. 자,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운동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보시고 계속 보시고 습관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요 동작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동작을 몇 개 이렇게 집어넣어서 제가 짠 거니까 열심히 보시고 숙지하시고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더 재밌고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